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천시청 홍보기획팀장 황인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신년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2022년도 예산운영 방향 및 시정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정책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브리핑 후에는 기자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우리 국토부장님들 위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들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또 기자회견이 있어서 그쪽 또 가셔야 되는데 우리 또 이천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뒤에 우리 그 국장님들 자리 함께 하신 거는 또 질문 주시는데 제가 답변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리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브리핑 자료 이렇게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입니다. 이민년 새해에는 힘찬 호랑이의 기운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고 다시 일상을 되찾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천시의 신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도 우리 이천시 시정은 민생 안정과 회복 그리고 시민 불편에서 시민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에 걸쳐서 관내 421개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는 우리 동네 한바퀴라고 하는 대장정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불편사항을 하나라도 더 개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가 없는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민선 7기 시민과 약속한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또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또 시민 편의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현안 사업 추진을 보다 가속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천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조 1411억 원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63억 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서 민생안정과 각종 현안사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역점 추진 과제로는 첫 번째 민생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치유사업 그리고 새로운 방역의료체계 수립 등 방역과 일상회복의 조화를 통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2000형 공공일자리 유질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2000형 뉴딜을 통해서 일상행복으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청년 노동자들의 근속 장려금 지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미래 인자들이 우리 이천시에 정착하고 청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수준 높은 기획 공연과 지역 축제 등 문화예술 분야 사업도
방역 상황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기반을 꼭 만들겠습니다. 2025년까지 355억 원을 투입해서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남북권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힘을 쏟는 한편 남북권 복합문화센터를 23년 말까지 건립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남이천 산업단지 조성, 또 장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조성, 시가지 도시재생사업 등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에 대해서는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형 도로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서 모든 시민들께서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중립택지지구와 역세권 개발, 시립화장장,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그리고 여기에 광역자원해수시설 증설과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들도 역시 굳건하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반도체 벨트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세라믹 종합솔루션센터 완공, 상수도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개량을 통해서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역세권 등 도시개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여하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꼭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42개 마을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읍면동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운영해서 마을 순찰, 취약계층 지원,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 읍면 동별로 특성에 맞는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발굴해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내 마을의 이웃을 돕는 마을복지로 전환해서 나눔과 도움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꼭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자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결정해 주신 419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들의 참여로 변화하는 이천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촘촘한 사회 안전망으로 사람 중심의 포용도시 이천을 꼭 만들겠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 친화도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을 강화하고 여성 비전센터와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노인,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모든 일생을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2 화장장은 친환경 공원 시설로 24년까지 건립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기피시설에서 편의시설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상 속 코로나에 대비하겠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재택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점검으로 재유행 차단을 위해서 만반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남북권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시스템을 운영해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지원을 확대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공공의료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일상이 행복한 도시 이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의 현장소통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시민 눈높이 행정, 시민 중심의 소통을 꼭 하겠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희망 택시 운행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역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친절한 택시 문화 정착과 콜택시 운영 체계를 개선시키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차에서 6차 산업까지 트렌드에 맞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보화 기기와 통학 차량도 지원해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위해서 지역 곳곳에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생활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미세먼지 집중관리,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정계산과 원적산 그리고 백사 산수유 마을을 연계한 이천형 대표 둘레길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자연친화적 걷기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특성화시장 도약지원 문화관광형 시장의 예스파크 상정가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스파크가 세계적인 도자기 관광 명품 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천 주변의 수려한 역사 문화 공간과 도시 친수 공간을 융합해서 거닐며 소통하는 도심 속 블루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침체에 가는 원더신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청정하천과 지역 자산을 융합한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서 이천시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이천시 신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보다 나은 일상을 위해서 올해도 우리 이천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가까이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시장님 쪽으로 진영해 주시면. 마이크 좀 들으시죠.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짤막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의 오여섯 기자입니다. 사실상 민선 7기는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천시가 그동안 코로나에 대한 방역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천시만의 특별한 대응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라 뭐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 전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 발생된 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방역 대응에 충실하게 임해왔습니다. 이천시 자체적으로는 지금 이천 관내에 코로나 전담병원이 한 개소가 있고요. 다음에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은 지금 통계상으로도 다른 시군보다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고요. 예방접종 실적도 지금 전국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은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비교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타 지자체와? 지금 예방접종 실적하고 확진자 숫자는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있는 분, 저기 손을 들어서 예. 감사합니다. 네, OBS 이여진 기자입니다. 예. 작년에 중앙정부나 또 경기도와는 별도로 이천시 차원에서 전 시민에게 15만 원의 그 특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셨었는데요. 올해도 확장 재정 방침을 밝히신 만큼 이렇게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재난지원금을 이천시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과정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었죠. 똑같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15만 원씩을 지원해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장님들께서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재정 상황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초 단위로 광역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처음 겪는 코로나19 상황이라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거 아직 부족하니까 도에서, 광역에서도 또 기초에서도 이렇게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여력이 우리 이천시는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우리 이천시와 비슷하게 괜찮은 데에서는 이렇게 좀 하고 했는데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 그 여파를 다 감당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연초에 경기도의 31개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그러한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가 좀 재정 여력이 되는, 안 되는 데가 쫓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되는 데가 좀 자제를 좀 하자 하는 그러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가을쯤에서는 사실 그 시민사회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서 많은 홍보도 좀 자제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이천시로서는 아주 구체적으로야 말씀을 못 드리지만 2021년도 3, 4분기에 우리 SK하이닉스 반도체 실적이 좋았습니다. 해서 올해도 구체적인 그 납부 세액이야 3월, 4월 가야 이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업무 보고로는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또 재정 원칙이 그 수입, 그 해의 수입은 그 해에 다 정리하는 것이 제로 베이스로 가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실적이 좋아서 납부하는 세액들은 올해 전부 다 쓰는 게 원칙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년대로 내지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함께 고민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네. 좌측에 예, 네. 네. 온라인 뉴스 예. 아이고. 네, 오마이뉴스 박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천 시민들이 뽑은 10대 뉴스 중 설봉공원 인공폭포, 음악부서 조성, 시민들을 위한 힐링공간 마련이 1위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이천 자동차학점 개관으로 시민의 문화생활 지원도 10대 뉴스에 포함됐는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여가활동 활용 및 휴직공간 등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천 시민들을 위한 시 노력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저도 그 10대 뉴스 시민들께서 선정해 주신 그 결과를 보고 1위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된 것에 사실 좀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예, 좀 다른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된, 그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제 시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더
크게 느끼고 배운 거는 정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물론 내일과 내년, 미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지금 현재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시민들의 불편들,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기에 정상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건이 안 좋아서 오히려는 방역수칙에 맞춰서 421개 마을을 찾아다니고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 현안들을 듣게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역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금 당장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느끼시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화려하고 경쟁에서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보다 나은 것들,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 이런 것에 치중했던 그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것이 공적인 요청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1순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아까 저 뒤에 예. 시민프레스 김영국 기자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각종 정책과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데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날로날로 불어나는 쓰레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요? 예, 이건 참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거나 한편에 치중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접근 방식도 다를 수 있는데, 지금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후 위기와 관련된 거고요. 또 역시 쓰레기 문제도 비슷한 논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 전 세계가 비슷한 생활 양식,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만의, 대한민국만의 어떤 노력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전 세계의 그 정부의 수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위해서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한꺼번에 출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렇게만 되어질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지역적으로 또 이렇게 논의되고 실천하는 이런 노력들이 갖는 한계들을 다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문제만 해도 이런 거죠. 저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는 이 문화 때문에 발생한 게 쓰레기 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76억 명이 지구상에 산다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 인구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요, 76억 명이 산다고 하면 76억 명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재화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한번 보시면 그 이상 어마어마한 인류가 쓰는 그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사용되는 것들 외에는 다 쓰레기로 되어버립니다. 정상적인 물건들이 쓰레기로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쓰레기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에너지 문제들,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결국 전 지구적으로 무한 경쟁 시장에서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이름으로 연구 개발 뭐 기술 첨단화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만드는 재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결국은 거기서 1등 되는 제품만 사용되고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쓰레기로 전락하지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정상들이 이런 거에 동의를 해준다면, 아,
전 세계적인 경쟁이 이렇게 우리의 그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서 기후 위기를 만들어내는구나라고 이해하고, 그러면 경쟁을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하는 것에 것을 포기하고 이제 최소한 국가 단위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에 합의가 되어지고 실천만 한다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오래 걸려서 이 기후 위기를 막고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가 되어지고 실천되어지면 1년, 2년 만에 우리 코로나19가 발생하고 1년 만에 이렇게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판단들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좀 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저는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믿어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 씨가 이런저런 노력을 했던 것은 다른 지자체들하고 크게 다름이 없는데, 저희 이천 씨에서 그동안도 그렇고 앞으로 그래도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쟁하는 시장의 규모가 결국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또 기후 위기도 만들어낸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2천만이라도 가급적이면 예, 사업을 해도 2천 전체 규모의 한 덩어리의 사업이 아니라 예, 14개 읍면동별로 사업을 하고, 14개 읍면동별로 사업도 크다면 마을 단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예, 쓰레기도 줄이고 예, 기후 위기도 2천 이천의 북한에서 말씀드린다면 그것도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지만, 이천 씨가 감당해내야 되는 쓰레기가 얼마만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쓰레기 문제를 이천 씨가 감당해내고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쓰레기 종량제를 원칙으로 해서 예,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이렇게 처리하는 이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시간입니다. 예. 네. 마음 많으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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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중부뉴스 권중석 기자입니다. 예. 저기 네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천 시립 화장실 친환경 공원 시설을 2024년까지 건립하겠다는데, 그걸 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구체적이라 하면 시간까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네,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지금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지금은 도시관리계 결정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중앙 투용자 사업이 진행된 그 대상 사업이라서 중앙에 지금 투용자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 사업이 한 3월, 4월쯤에 도시관리계 결정이 끝나면 이제 토지보상과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용역을 시작을 해서 2023년 5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2023년 6월에 건축공사 착공을 해서 2024년 12월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걸로 저희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분 질문 이제. 아니, 저 마지막에 큰일 나네. 경기뉴스 한철정 기자입니다. 예.
빈선 7기의 시민 안전과 코로나 상태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청년 일자리인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2020 일자리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청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해서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예, 우선 이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선 청년분들한테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청년 일자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일자리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2010은 예, 전국에서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도시라는 건데,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 다만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냐, 또 모든 계층에 그거 잘 맞느냐 하는 점들은 또 저희들이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힘든 상황들을 해소시키는 게 우리 이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은 그에 맞춰서 인구가 증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다만 자연보존권역이라 환경부나 환경유역관리청에서 저희들이 그 하수종말 처리장 그 용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좀 예, 이렇게 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많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이천시가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그 정도의 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예, 저부터도 예, 죄송스럽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난해부터 우리 그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고 청년 공간도 만들고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 일찍이 이제 그 경기도 시장군수님들 회의가 수원에서 있어서 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우리 청년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차이는, 양적인 차이, 뭐 질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그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도 그렇고 오면서도 결국은 이 문제를 또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아는 지식으로 책을 읽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손쉬운 길은 청년들을 같이 마주하고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안 있어 대선이기도 한데, 이 대선과 관련해서도 2030 세대의 어떤 그 지금 이 응어리라고 할까요? 답답함, 이것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 때만 해도 대학 졸업하면 취업하기가 굉장히 그래서 나았는데, 지금은 예, 정말 힘든 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예,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 각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뭔지, 그걸 위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여기까지 하겠다, 올해는 여기까지 하겠다, 내년 어디까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 게 예, 맞을 것 같고요. 그거와 무관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 좀 말씀드리는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은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한경제신문 203기자입니다. 네. 저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경강선 라인에 광주, 이천, 여주가 있는데,
광주하고 여주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천에는 3개 역사가 있는데 신둔, 이천 두 발이 있는데 닭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또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새 도시를 비교하면 그것이 이제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것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 뭐 길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빨리 하는 거가 중요한 건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하는 문제입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 공영 개발이 가장 맞습니다. 예. 지주들의 뭐 개인 재산권 그거 보호하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하자. 뭐 대부분 또 그렇게들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제가 취임한 2018년도 7월 1일인데 그때만 해도 이미 역세권 그 계획을 잡아놓고 한참 지난 이후입니다. 거기를 지주들 입장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 상태로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집값 상승에 있는데 지주들의 의견들을 만약에 빨리 수용했다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원한다면 특히 이제 부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원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좀 지원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자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규모인 부발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여기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천과 신둔 같은 경우는 너무 넓어서 그 범위를 좁혀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참가 신청 사업자가 있어서 진행되고 있어서 곧바로 가시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천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발 역세권은 사실 욕심 같으면 전체 시민들만 생각하면 재산권까지 토지 지주분들의 그 재산권만 눈을 감는다면 좀 더 빨리 하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좀 말씀드렸던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이천시로서는 그게 맞겠다 해서 여기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네, 설공신문 김숙장 대표님입니다. 이천 설공신문 김숙장 기자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로 이천시가 큰 성과를 거두셨는데 여성 비전센터가 지금 이천시와 이제 오게 되면서 이천시가 꿈꾸고 있는 그 아동 친화 도시 그런 하나의 그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여성 비전센터가 오므로해서의 이천시가 좀 꿈꾸고 있는 그런 청사진을 좀 밝혀주실 수 있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성 친화도시, 뭐 아동 친화도시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여성 친화도시는 지정이 되었고요. 이제 아동 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정되는 것이 결정적인 아주 가치를 갖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재지정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럼 지정되고 나서 재지정될 때까지 재지정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을 채우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여성 비전센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리고 지역사회 리더분들께서도 쉽게는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이천에 사는데 대학이 없어서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대체로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50%는 동의하지만 50%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또 종합병원도 비슷한 논리거든요. 이천에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우리가 우리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를 보면 4년제 대학을 어렵게 세웠다가 제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년제 대학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 이천의 우리 엄마 아빠들이 또 학생들이 이천에 4년제 대학이 있으니까 이천에 있는 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요? 이천에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그리고 사회 진출한 그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우리가 갖춘다고 합시다. 우리의 재정 여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이 서울에서 갖춘 것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걸음이, 서울로 가는 걸음이, 대도시로 가는 걸음이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어른들의 바람은 이천의 청년들이 이천에 머물지 않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천을 떠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 시장이 좁아서 해외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대체로는 이천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우리 이천의 학생들이, 아이들이 정말 그 이후에 이천을 떠나더라도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커갈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예, 이천에 대한 그 애정이 크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우리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3살까지 이때는 아이들이 환경을 그대로 흡수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뭐 두뇌, 뭐 학습 이런 거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기면 여기에 우리 공적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가 더 중요하고 학교 들어가서는 그때보다 덜 중요하지 또 역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천 씨가 서울만큼의 모든 성인 교육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여력을 가지고 다 해낼 수만 있다면야 대한민국의 수도로 옮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욕심도 내고 계획을 잡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건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그에 대해서 그걸 해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는 지정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정말이지 여성들의 관심도 사실 자녀들에게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나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개인의 삶의 질을 걱정하고 더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성장기에 있는 우리 그 이천의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정말 이천에서 태어나서 이천에서 교육 환경을 이렇게 받고 자란 것이 정말 너무 고맙고 좋다라고 느껴질 만큼 잘하고 싶은 거고요. 그것이 이천의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굉장히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천 여성 친화도시로 가는 그 저기에서 슬로건으로 정했던 것도 여성 당당 이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이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인데 그것이 사회 진출한 여성의 입장에서도 또 이런저런 이유로 경력 단절이 생기고 그거가 사회가 다 받아내서 도와주지 못하니까 여전히 좀 여성들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힘들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더 이상 여성의 권리를 더 챙겨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건을 만드는 게 우리 이천시의 여성 친화도시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기에는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좌측에 MBN에 계속 손 들으셨는데 맨 구석에 있어갖고 네, MBN의 유민환 기자인데 그 아까 회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기도 청정하청 공모사업 선정됐을 때 도비 200억 원도 확보가 돼서 네. 이제 중리천이 이제 행태하시는 복원이 될 텐데 이게 아무래도
중심 시가지를 흐르게 되는 하천이다 보니까 환경 이제 변화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중심 시가지를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어떤 걱정이나 좀 염려가 있다면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실 건지. 네. 우선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설공호수 아래서부터 복합선까지가 2.5km 됩니다. 그리고 그 전 구간이 다 이렇게 덮은 것은 아니고요. 1.5km 정도는 덮어 있고 아래 위쪽에 1km 정도는 이제 덮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설공호수로부터 그 아래부터 복귀한 구간까지 거기까지를 우선적으로 멋지게 좀 만들어서 시민들께 이러한 모습으로 아래도 쭉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시킬 겁니다, 저 아래. 그러면 여기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그 덮어놓은 것부터 걷어내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렇게 아직 열려있는 곳을 그렇게 만드는 일부터 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사업은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최대한 올해 중에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이천시 원도심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던 곳이어서 그때 도로가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하천을 덮어서 도로로 쓰고 주차장으로 써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걷어낸다는 거가 1차적으로는 당연히 도로망이 없어지고 또 주차 공간도 줄어드는 거라 그거에 대한 특히 상인들 중심으로 얼마나 좀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공용 주차장을 두 배로 늘리는 계획을 하고 올해 중으로 그렇게 이제 많아지겠지만 상반기 중에 그거 가지고도 또 그런 염려가 다 해소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적으로 볼 때 위쪽으로나 저 아래쪽으로는 하나씩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을 함께 해결하면서 좀 그 상인들과 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상인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이천시의 계획은 앞으로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도심지에 하천이 흐르는 그 지역 그리고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정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차가 많이 다니고 주차 공간이 많아야 이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들이 굉장히 큰데 세계의 실증 사례는 차가 많은 것보다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데가 장사가 잘 된다는 게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같이 벤치마킹을 하고 상인 회장님들이 이런 거라면 동의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이렇게 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상인 회장님들이 상인들을 설득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협약서라도 쓰고 진행을 하면 좀 늦게 출발하더라도 시작만 하면 좀 탄력 있게 신속하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홉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시간 관계상 그 질문은 마치는 걸로 했죠. 지금 서두르신 두 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찌 누구 누구죠? 근데 또 많이 들으시네요. 네, 인천일보네. 네, 인천일보 홍성명 기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문화예술 분야가 많이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19 시대와 이것을 끝났을 때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좀 달리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문화예술은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만 문화예술인들이 그것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이 비대면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이 시기에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그냥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비대면 방식의 예술 활동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오게 되면 사실 그때는
문화예술인들, 이 문화예술이라는 거가 사실은 문화예술인 당사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는 다른 직업하고 달리 자신들이 그 직업 활동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면서 하는 행위가 또 그 상대방 시민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많은 세금이 들어가도 가성비가 높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공적인 어떤 세금을 투입했을 때 그 효율성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면 사실은 거기가 최종 소비처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 영역은 그렇지 않아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뭐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라 실천은 못하지만 한 4월부터 10월 말까지는 해주마다 우리 이천에 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작은 축제든 큰 축제든 축제가 이루어지고 예, 그 속에서 우리 이천의 문화를 알려낼 수 있고 예,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꼭 큰 축제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천의 큰 축제를 한다고 해서 이천 시민들에게 모두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천 쌀문화축제나 도자기축제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고 해도 저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들은 거기 한 번도 못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축제가 이천 단위의 큰 축제 하나가 아니라 14개 읍면동 단위의 축제가 중요하고 그걸 넘어서 마을 단위에 정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노래자랑이라도 하는 그 작은 축제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이천은 좀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 분을 하셨는데요. 하면서 자기 지금 경인 메일인가요? 유영수 기자 한번 처음부터 계속 손드셨는데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네, 경인메일 유영수 기자입니다. 네. 우선 코로나 시국에 이 많은 이천 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실책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질문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참 시간이 굉장히 너무나 빨리 지나가네요. 지금은 마무리도 잘해야 되겠고 또 솔직히는 예,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어떤 비전도 또 제시해야 되겠고 하는 마음이 같이 있고요. 지금 한 4개월 남았는데 뭐 새로운 것을 지금 더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421개 마을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것을 다 듣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은 그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뭐 각 부서에서도 잘 챙기고 있지만 그 마을마을마다 제기해줬던 그 마을의 숙원 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그동안은 마을들의 그 숙제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적었고 예,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켜켜이 쌓여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는 그것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시해서 그 숙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 마을에서 생기는 그 불편들이 이제 상당 부분 해소가 될 테니까 우리 생필품처럼 마을에서 느껴지는 그 불편들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 다른 더 좀 규모 있는 이야기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4개월도 421개 우리 이장님들이 주신 그 숙제를 예, 어떻게든 제가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로 더 많이 좀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우리 또 방송에서 취재 나오신 분들이 오늘 인터뷰를 또 별도로 하시겠다고 해서 네, 시간이 지금 우리 예정된 시간이 40분이었어요. 네, 이것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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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선 사실 연초에는 읍면동별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옳은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 신년 기자회견 형식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좀 시민 여러분들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고요.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민선 7기가 시작되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들께 드렸던 약속들을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인사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시민 여러분들 삶이, 일상의 삶이 편안하게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